자, 와플을 시켰습니다. 와플이 제가 오늘은 뭐 음식 배달 음식 먹는 것보다 좀 디저트 같은 거 좀 먹으면서 예. 뭐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유튜브 영상 멤버십 유지하는 유저인데 여쭤보려고 아프리카 들어왔습니다. 성지합 창단은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그 잠정 중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뭔가 좀 그래도 뭐 유튜브 멤버십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 그 컨텐츠가 지금 계속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쉬고 있다가 좀 해야죠 언젠가는. 예, 근데 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방송도 다시 재개하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나중에 아예 안 하게 되면 그때 멤버십 끊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계속 유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니 눈치가 없었다니요. 뭘 눈치가 없었습니까?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한테 뭐 크게 혜택도 드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예. 와플을 시켰는데 기가 막히네요. 이 와플 하나가 4,900원짜리입니다. 와플 하나에 4,900원 해가지고 약간 반신반의 했는데 요 정도면 훌륭하죠? 네. 그쵸, 이거는, 그리고 와플이요. 무거워요. 예.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냥 한 200g 돼 보이는데요? 예. 네. 진짜 크네요, 와플.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먹죠, 근데? 저 하나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랄프 하나 먹고. 이거 지금 4개 시킨 거야? 네. 와. 좀 무겁긴 해요, 진짜. 무겁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동그란 접시 하나 줘볼래? 이거는 제가, 너무 생크림 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말고 넓은 거. 큰 거요? 넓은 접시라 그랬잖아 랄프야. 접시랑 그릇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너도 이제 올해로 서른인데? 29살입니다 윤석열 나이로? 예. 윤석열 나이 쓰지 말고 비겁하게. 예. 이게 접시지 랄프야. 그리고 포크. 포크랑 나이프 좀 줄래? 이걸 열어서 칼 그렇게 잡으셔도 돼요? 버터 나이프를 주라 랄프야. 이건 좀 너무 흉하다. 야, 너무 흉해 이거. 너무 날카롭잖아. 버터 나이프 있을까? 버터 나이프. 그리고 피자 칼 좀 줄래? 그 좀 세척 한번 해가지고. 자, 이제 와플을 좀 먹어볼 텐데요. 태어나서 와플 처음 먹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예. 제가 고향이 목포인데, 목포 살았을 적에,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 이제 수도권 사니까 시내 개념이 없잖아요. 지방은 아직도 시내 개념, 시내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그런 곳에 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시내고 그래요. 좀 놀 곳. 10대, 20대, 30대 놀 곳 하면은 시내라고 했어요. 예전에. 지금도 변함은 없는데 그때 처음에 초등학교 때
와플이 처음 나와가지고 가격이 비싸더라고. 1,000원. 1,000원에.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친구랑 사서 먹어봤죠. 예, 길거리에서. 처음에 그 와플 먹었을 때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았어. 딸기잼에다가. 근데 그게 제일 맛있는 와플이죠. 예. 와플기에다가 가장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와플을. 맛있더라고요. 예. 와플을 근데 누가 이렇게 먹죠? 하는데, 뭐 이렇게 두툼하게 있는데, 그거 100% 막 딸기 떨어지고 잼 같은 거 지금 많이 묻어있는데, 그거 손에 묻고 그러면 또 끈적끈적 해가지고, 예, 물티슈도 많이 뽑아야 되고,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개걸스럽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좀, 저, 피자 칼 못 찾았니? 난, 아, 내가 알아. 저기, 전자레인지, 그, 빨대 놓는 데 있잖아. 수납장. 거기에 있어. 거기 이제 벽 쪽에, 위쪽에. 위쪽 벽 쪽에 붙어 있었는데, 내가. 찾았니? 네. 그래. 이러면 빵이 눅눅해진다고 하시는데, 이미 배달 오면서 눅눅해졌고, 와플이 뜨거운 거 계속 유지가 안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면, 네. 그래서 저기 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집에 그리고 좀, 빵 자르는 그런 칼은 없어갖고, 예. 저, 피자 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이러면은, 딱 네 조각으로 손에 안 묻히고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여기 사람은, 인간은 도구를 써야 돼요. 무식하게, 이렇게. 욕값을 떠시네요. 예. 그, 막, 생크림 듬뿍 들어있는 거, 그거 막, 다 묻히고 먹는 것보다, 예.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집에 피자칼 있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예. 근데 사다 놓으면 좋잖아요. 맛있다. 야. 맛있네요. 각질 깎는 칼인가요? 아, 와플이 이게 4,900원 할만하네. 크림도 듬뿍 들었고 거기다 딸기잼 발라져 있으니까, 아, 상위호환이네. 아. 고상하게 자르더니 망나니처럼 먹네. 이 진짜 맛있다. 딸기 와플 미쳤다. 야, 먹고 있니 너? 예. 이게 또 안 묻는 거 같은데 들고 먹는 거.
아주 좋다. 야, 라이프야, 안 되겠다. 라면 두 개만 끓여와라. 아니요, 밥은 아까 진작 먹었어갖고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매일 먹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가끔 먹어요. 배달 음식 자주 먹긴 하는데 이런 거 잘 안 먹죠. 돈 아깝기도 하고. 딸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 맛있네요. 와플 4개 19,600원이면 조금 약간 와플에 2만원을 태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뭐 딸기도 들어가 있고 딸기 잼도 있고 크림도 빠방하게 넣어줬으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해야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안 그렇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네. 또 나중에 이렇게 설거지하기 좋게 또 이렇게 닦아놓으면은 예. 네. 아, 쇠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냄새 나네요. 자, 치우세요. 호두 하나만. 아, 저 와플 저거 왔을 때 호두를 좀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아몬드랑 이런 거 좀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커스텀 해갖고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예. 아, 네, 그 생각을 못했네. 괜찮아요. 아직 와플 두 개나 남아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이제 약간 좀 심심하거나 허기질 때 그때 만들어서 먹죠. 네. 호두가 건강에 좋대요. 사람이 먹을 때 자꾸 겐세해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보뚱이는 저번에 랄프랑 둘이서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스코드에 난입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코트님 왜 요즘 토크온 안 해요? 물어보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더라고. 들어와가지고 게임하고 있을 때 안 하게 됐어. 왜요? 아쉽다 그러더라고. 이제 더 이상 너네 같은 애들이랑 얘기하고 그런 게 나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했더니, 아 그래도 아쉽다 하지만 존중할게요 뭐 이러더라고. 그 마지막이었어요. 며칠 전에. 자, 여러분들 이제 와플도 맛있게 먹었겠다. 카페 좀 보고, 오늘은 저번에 이제 하려고 했다가 컨텐츠 이렇게 그 의뢰자가 나타나서 뭐 3,000개 쏘고 하면은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닉네임이 중국인 외노자라는 분이었는데, 뭐 갑자기 새벽에 뭐 이렇게 어디 뭐 출장 갈 일 있다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가고 나서 그날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 했는데, 뭐 기왕 제가 못 받았긴 했지만 뭐 그분을 위해서 준비했었던 건데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하는 걸로 하죠. 예, 뭐. 그래서 오쇼하고 미스테리하고 그리고 이제 종게임하고 그렇게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는 이제 안 불러주시는 건데, 아까도 어떤 분이 계속 채팅창에서 노래 안 하냐고 하는데, 아 계속 채팅 쳐가지고, 네. 제가 솔직히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 노래가 너무 하던 것만 하고 새로운 시도도 없이, 예. 사실 뭐 래퍼도 아니고 뭐 연구해야 될 필요는 없죠. 제가 뭐 프로도 아니고. 근데 너무 하던 노래만 계속 있는, 그래서 레파토리가 너무, 아직까지도 저는 이승철 노래를 부르고, 아직까지도 저는 뭔가 나윤건 노래를 부르고, 아직까지도 막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막 이런 것만 부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질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 노래가 무슨 느낌인지 알죠? 제가 부르는 노래들, 그리고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귀에 이골이 났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 노래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지겹지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요즘 노래들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노래들을 발라드 뭐 동양도 제가 잘 모르고, 근데 저는 사실 노래를 연습할 때 제 귀에 박히는 노래들, 예, 그런 노래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야 좀 관심이 생겨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발라드가 내 취향이 아니라서 노래를 못 부르겠다 라는 게 아니라, 귀에 쏙 들어오는 것도 없고 노래도 잘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완전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실 뭐 노래하는 코트긴 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늙어가는 거죠. 예. 팬서비스 차원이지 뭐.
맨날 똑같죠, 제가 부르는 노래. 지겹지 않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노래, 뭐, 노래 해드릴게요 하면은 벌써부터. 막 이런 반주들. 예. 예, 지금 벌써 10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어. 뭔지 알 것 같지? 내가 노래 부를 때. 제가 노래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 예. 지겹지 않아요, 제 노래가? 저도 부르는 것만 계속 부르니까. 원래 옛날 노래도 더 좋다고. 근데 노래 부르는 거 있는 거 들어보면은 항상 부르는 것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노래를 더 안 해요. 최근에 그건 있더라고요. 그 저 BL 랩소디, 예, BL 랩소디 그 리메이크, 그거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괜찮던데요. 임재현 씨가 그 리메이크한 거. 그 임재현 씨 버전의 MR을 예. 제가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오슈하고 미스터리하고 그러고 비엘 랩소디는 한번 해드릴게요. 네. 똥말이 없네요. 제가 진짜 오늘 너무 한참네요. 예. 비밀엑소디 기대된다 지금 없다. 아우, 4시간 진짜. 아, 죄송해요. 예. 확 또 이렇게 신호가 오니까. 이게 방송? 아이고야. 자, 오늘 제 미천을 다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라 창피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좀 느껴지고 일단 바탕화면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거 맞아? 원키겠죠? 리메이크 뭐 키 높이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저 화장실을 빠르게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저 응아 싸고 올 테니까 아직 알겠죠? 목소리만 좋네. 노래 뮤비 틀어 볼게요 제가. 뮤비? 네. 우산 같은 거 틀지 말고. 에이씨.